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또 어김없이 삼재띠네요. 네네. 뱀띠예요. 네네. 앞에 삼재만 들어가도 저희는 뭐 일반인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뱀띠들 올해 보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 들어올 때보다도 더 뱀띠들은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이분들은 삼재를 코로나 들어오면서부터 다 쳤어, 끝났어.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은 해라고 봐야 돼요. 33살의 외골수 분들이 있어요. 좀 고지식하고 속은 내면들이 여려요. 여자 33분들은 대참이 있어요. 왜냐하면 똥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절대 자존심을 자극하면 열받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숨기고. 근데 이런 분들은 천사표로 가라 그러면 절대 못 가요. 그냥 내가 생긴 대로 논다 이렇게 하고, 여자분들은 가고 질르는 게 많을 거고, 남자분들은 조금 소심하게 가는데 올해 남자분들이 이동 변동이 많아요. 올해 유독이 여자분들보다 이동이 많고, 예, 이동이 많아서 좋은 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45분들은 올해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누적이 돼 있는 분들이라면 45분 그냥 그 누적을 까는 걸로 만족하세요. 왜냐하면 대운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넘치게 깔려니까 운이 주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냥 운이 들어올 때는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그냥 내가 주어진 일에 하면서 누가 그냥 크지 않게, 아우 저건 좀 누가 같이 해보자는데 한번 그냥 밑에 가서 일을 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의 정도라면 45살 분들 괜찮습니다. 자, 57살 분들 올해는 성주운하고 맞떨어지는 해인데, 이분들은 올해 문서가 돼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문서가 있다라면 올해는 뭔가 찰깍되는 분이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 또 그게 조금 힘들게 넘어가는, 생일이 5월 달에 계신 분은 잡으려고 했는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결국은 올해 결과는 참 좋은 결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뱀띠분들한테 얘기하기는, 올해는 이 뱀띠분들은 그 미끄러운 몸매를 가지고 코로나를 부드럽게 잘 피해서 넘어가서 올해 한 해는 코로나가 아닌 정말 앞에 갔더니 보물창고에 열쇠가 있더라. 그래서 입으로 열으세요. 몸으로 못 여느니까. 아니면 그거를 입으로 열어서 지혜가 있다면 따서 그 돈을 갖는 사람 임자고, 정말로 뱀이니까 똥아리만 틀고 고개만 들고 일세만 입에다 물고 있다라면 남이 빼가겠지.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올해는 조금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해운년이 이렇게 맞닥뜨려지고 해운년이 나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 조금 내가 더 전진을 해보자지, 와 전진해보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올해는 그래도 뱀띠가 무던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해다라고 또 그러길 바라면서 제가 모든 뱀띠분들의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삼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 그냥 그래, 올해 신축년인데 소가 돌을 차낸다고 뒷발질을 했는데 뱀이 뒷발질을 해서 정말 먹이 앞에서 딱 서 있었던 그런 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